자, 608번입니다. Sir Arthur Conan Doyle 누굽니까? Creator of Sherlock Holmes를 만든 사람이죠. 작가예요. Had a great sense of delicacy. Delicacy. 굉장히 섬세함, 민감함, 예민한 감각을 가지고 있는데 무엇에 관한 한 Where other people's, other person's feelings were concerned. 다른 사람의 느낌의 감정에 관한 다른 사람의 감정에 대단히 예민하고 섬세한 사람이었다 해서 무엇무엇에 관한 한이라고 할 때 where 뭐뭐뭐 were concerned, be concerned, where be concerned라는 표현이 아무 무리가 없는 표현이에요. 여러분도 보통 알고 있는 표현에 1번에 as far as라고 하는 말을 넣으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똑같은 표현이에요. 알았죠? 그래서 1번에다가 as far as라고 한번 써보세요. 세 단어. as far as. 그렇죠. as far as concerned. 무엇에 관한 한. where 뭐뭐 concerned. 무엇에 관한 한. He wants to receive pay a visit to George Meredith. 자, visit이라고 하는 말은 receive라고 하는 말하고도 어울릴 수 있고 pay라고 하는 말하고도 어울릴 수 있어요. receive는 방문을 받는 거고 pay는 visit을 하는 거예요. pay예요. 알았죠? pay.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집중하다라 그럴 때 뭐라 그래요? pay attention. 이 pay라고 하는 말이 연어로 굉장히 즐겼어요. 이렇게. 근데 뒤에 보니까는 from이라는 말이 아니라 to George Meredith잖아. 그러니까 George Meredith를 향해서 방문을 한 거죠. 그래서 pay라는 말을 써야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 to가 from이면 상황이 달라지겠지만. 그래서 방문하다 pay. 이 사람 누구냐면 나블리스트, 소설가고요. When Meredith was old and weak. 아주 이 사람이 늙고 병들었을, 약해졌을 그럴 때입니다. 상황을 다 설정했어요. 그리고 남의 감정에 섬세한 코난 도일의 얘기입니다. Meredith suffered from an unusual disease. 그쵸. 예상했던 대로 아주 이상한 병을 앓았는데 that caused him to fall occasionally. 이따금씩 막 자빠져요. fall. The two men were walking up a path toward Meredith's summer house. Summer house는 여름집, 여름 별장을 향해서 산책을 하고 있고요. Conan Doyle in the lead, 앞장서 있고요. When 그때 Conan Doyle heard all novelists, 그 나이가 있는 소설가가 fall, 쓰러지는, 넘어지는 소리를 그의 뒤에서. 왜냐, 아까 금방 뭐라 그랬어요? Conan Doyle이 in the lead 앞에 있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문맥을 따라가면은 그의 뒤에서 썰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behind가 들어갈 거고요. 근데 남의 감정에 섬세하거든 코난 도일이. He judged by the sound. 그가 쓰러지는 그 소리로 판단컨대 the fall was a mere slip. 단순한 미끄러짐이고 라는 것을 판단한 거죠. 그래서 저지의 목적어를 이끌 수 있는 목적절을 이끌 수 있는 that이 필요한 상황이지 사운드를 설명하는 위치가 필요한 게 아닌 상황이죠. 그렇죠? 그래서 3번은 that으로 이걸 문법적으로 설명하면 관계대명사가 아니라 저지의 목적어 역할을 할 수 있는 명사절을 이끌 수 있는 종속 접속사 that이 필요하다라고 여러분 적고 싶겠지만 아무 의미가 없다고. 위치는 사운드를 설명해야 되고 that은 저지의 내용이 돼야 되는데 지금 번역상 저지의 내용이 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번역으로 풀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별거 아니라서 could not have hurt damage Meredith에게 별로 부상을 입히지 않았을 것이다. hurt의 pp는 hurt인데 damage의 pp는 damage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품사가 안 맞아요. 그래서 hurt가 맞겠죠. 따라서 he did not turn. 그는 돌아서 보지 않고 strode 성큼성큼 걸어갔다라는 stride의 과거형이죠. As if he had heard nothing. 아무것도 듣지 않은 것처럼 그냥 쭉쭉 걸어갔습니다. 왜 그래요? 남의 감정에 섬세하니까. 당황할까봐. He was fiercely. 그는요. 자, 여러분 사전에서 보면요. 맹렬하고 난폭하게 이런 얘기인데 강조어로 쓰인 거예요. Very much예요. 그는 굉장히 proud, 자존심이 센 old man, 노인네예요. 코난 도일이 설명합니다. 그래서 내가 본능이 나에게 얘기하기를. 즉 본능적으로 대디야 했다는 얘기예요. 그가 helped up, 도움을 받는 것에서 느끼는 그 노인네의 빈칸이 far great, 훨씬 클 것이다. Any relief I could give him. 내가 그에게 줄 수 있는 어떤 구원의 도움보다 도움을 받는다라고 하는 데서 오는 빈칸이 훨씬 클 것이다. 그의 뭐야?
당황함, 창피함 이런 말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자존심이 세니까 남의 감정에 예민하니까 배려해 준 거죠. 그래서 빈칸에는 그가 도움을 받으면서 얻는 어떤 당황스러움, 창피함 이런 말인데 610번에 보니까 들어갈 말이 1번 humiliation 모욕이란 뜻이죠. 2번 stimulation 자극, reconciliation 뭐예요? 화해, globalization 뭡니까? 세계화, assimilation 뭐예요? 두 개가 비슷해지는 거 뭐라 그래? 동화. 그렇죠? 정답이 1번이 돼야 되겠죠. 차례대로 정답이 3번, 5번, 1번 이렇게 되겠습니다. 611번 갈게요. There is an old Japanese legend. 오래된 일본의 전설입니다. About a man renowned for his flawless manners. 매너에 S가 있으면 예의범절입니다. Flawless니까. 결함이 없는 예의범절. Low renowned. 아주 유명한 사람이 visiting a remote village. 시골 마을을 방문한 얘기예요. 그래서 모든 행동이 절도가 있고 완벽한 실수가 없는 흠 없는 그 사람이 자 wanting to honor as well as observing 그를 관찰하는 것 말고도 그를 잘 존경해서 뛰어난 사람의 위인으로 만들기를 원했던 빌리저 마을 사람들이 prepared a banquet 연회를 준비한 거예요. 그래서 그를 아주 honoring 영광을 주고 존경하고 기리기 위해서 banquet을 준비했어요. As they sat to eat 그들이 이제 식탁에 앉았습니다. All eyes were on their noble guest. 모든 시선은 그 고귀한 손님. 하, 저 테이블 매너 봐라 이 말이지. 절도 있고. Everyone looked. 모든 사람이 쳐다봤습니다. 번역으로 what 무엇이냐 어떻게냐 어떻게 그 사람이 chopstick 젓가락을 잡는지를 봤습니다. 번역으로 how죠. 그래서 그들이 imitate him 그를 한번 따라해보고 싶은 거. 젓가락질도 따라해보고 싶은 거. But then, 근데 말이죠. By an unfortunate accident, 아주 불행한 사건에 의해서 as the manner, 그 예의범절이 가득한 사람이 raise a slippery slice of tofu to his lip. tofu가 뭐죠? 두부죠. 미끌미끌한 두부를 딱 젓가락으로 올리려고 할 때 그가 그만 tiniest bit of excess pressure, 조금 아주 조금 초과된 그 프레셔, 압력을 젓가락에 주어서 행사해서 어쨌든 목적어가 들어가야 되니까 수동형은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플레이스고 더불어서 프레셔를 준다라고 할 때 플레이스라고 하는 말을 쓰는구나를 하나 더 추가해서 알아두면 좋겠죠. 그래서 프로펠링 히스 터프 그의 두부를 갖다가 프로펠링 앞으로 추진 전진시키는 거예요. through the air 공기 중으로 그리고 옆에 있는 이웃의 무릎에 두부가 떨어졌어요. 두부가 젓가락으로 집다 튕겨져서 떨어진 거예요. 어우 평가원에서 이렇게 재밌는 지문도 어쩌다 한 번씩 쓰네. 그렇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제 얼마나 난감한 상황이야. 사람들도 민망하고. After a brief moment of surprise. 잠깐의 놀라운 순간이 지났어요. In order to blank the myth of their guest's perfection. 그 손님의 완벽함이라고 하는 그 신화를 뭐 해주기 위해서? 지켜주기 위해서. 그리고 그가 embarrassment, 당황하는 것으로부터 막아주기 위해서. 힘과 힘셀프는 간단한 거예요. 주어하고 목적어가 동일하면은 제기 대명사 셀프고 그렇지 않으면은 일반 대명사예요. 지금 여기서 킵하는 주체는 누굽니까? 마을 사람들이에요. 따라서 여기서는 힘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마을 사람들이 began to fling, fling이라고 하는 거 막 튀기는 거, 튀기는 거 두부를 갖다가 서로 서로의 무릎에 막 튀기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그렇죠. 아주 그 일본 사람들을 조금 희화한 우리의 민족 정서가 담긴 그런 지문이다. 농담이고요. 정답이 3번. 그렇죠? 자, 600, 그 다음에 613번은 이제 보존하는 거니까, 가장 적절한 게 뭘까요? 가장 적절한 게. 여러분 혹시 1번 쓴 사람이 있을까? 1번은 지키다, 준수하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관찰하다. 여기서 지키다라고 하는 거는 뭐야? 보존하는 게 아니라 뭐야? 법을 지키다, 그런 말이니까 안 되고요. explode는 폭발하다는 얘기고, debunk라고 하는 건 또 무슨 얘기냐면은 폭로하다라고 하는 2번하고 비슷한 얘기예요. 디벙크도 2번하고 비슷한 얘기고 5번의 디스펠은 쫓아버리다 이런 얘기 되는 거죠. 그렇죠? 2번하고 4번은 비슷한 얘기예요. 정답이 3번이 돼야 되겠죠. 612번 한번 보세요. 612번 한번 풀어봅시다. 자, 1번 Reverence to a mythical figure 신화적 인물에 대한 존경심 신화적 인물에 대한 존경심 맞아요? 괜찮지? 솔직히 얘기해보자고요. 여러분 무조건 아니라고 하죠. 괜찮아요. 근데 2번 보니까
People's tendency to maintain their belief. 그들의 믿음을 지키고자 하는 사람들의 경향. 1번이 좋아, 2번이 좋아. 2번이 좋죠. 1번도 괜찮았는데 2번이 더 좋은 거야. 여러분, 올해 시험장 가면 분명히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아마. 그래서, 주제, 제목, 요지 문제, 우습게 보면 안 돼. 알겠죠? 진짜 전문가들이 볼 때 최고로 어려운 문제가 뭔지 알아? 최고로 어려운 문제는 제목 문제야. 제목 문제 어렵게 만들어 놓으면은 진짜 한도 끝도 없어, 이거는. 알았어요? 그래서 앞으로 시험장에 가서는 무조건 선택지는 1, 2, 3, 4, 빨리라도 스캔 다 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Difficulties of preserving human relations. 인간관계를 보존하는 어려움 아니고요. Differences between a legend and an urban myth. Legend와 urban myth의 차이죠. Urban myth라고 하는 거는 괴담이야. 요즘 말로 하면은 도시 괴담이야. 도시에서 떠돌아다니는 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얘기들 있잖아. 도시 괴담. 그걸 urban myth라 잘 알아두세요. 그것도 종종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다음 minimizing the negative effect of regionalism. Regionalism이란 말도 잘 알아두세요. 요즘 우리나라 세태를 반영하는 거죠. Regionalism이 바로 뭐냐면은 지역주의야. 지역주의. 뭐 동서 나눠 가지고 막 있잖아요. 없어져야 될 그런 것들이죠. 자, 그러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정답은 2번이 좋겠네요. 차례로 정답이 3, 2, 3. 이렇게 따지면 되겠네.